네. 일단 먹자. 영균은 피싱조? 그렇죠. 영균은 피싱조야? 모르겠어요. 느낌 있잖아. 스프링캠프 때 준비하는 과정 보면은 일단 시범경기 때 뭐 나가는 상황이나 이런 거는 피싱조야? 네, 중요한 상황에 나갔어. 저만 잘하면은 영균은 무조건 피싱조. 제가 졌을 때 제가 2군 데뷔전이 경찰이랑 있었거든요. 내년도 그때 세근이 있고 장수리전도 있고 어 잠깐만 진영 있고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고기 아니야? 고양? 네 고양 네. 그때 저희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뭐 얘가 신인인데 키도 크고 왼손잡이에다가 팀에서 이제 뭐 선발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 그래? 형들이 이제 타자 형들 아 그래? 그 정도야 뭐 조심해야 되나? 이랬는데 이제 많이 네 뭐 장수리 선배 한번 내장인가 봐 고향에서? 네. 아니요. 벽제에서. 벽제에서 넘겼다고? 아, 나 이 친구 처음 봤을 때 볼이 늦었던 걸로 기억해서. 어, 작년에 조금 이제 볼이 빨라졌어. 네, 빨라져가지고. 그 질문이 있거든, 원래. 아, 볼이 갑자기.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 친구를 봤을 때는 볼이 막 30 후반에서 40초반 네. 나왔었는데 네. 어느 순간 야구를 보고 있는데 47발 나오는 거야. 네. 보시라고 이게 아, 무조건 성장해야지.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친구에 대한 평가가 이제 아예 달라지는 거지. 네. 약간 39에서 나오면은 밋밋하거든. 네. 어. 갑자기 이제 사람이 강해 보이잖아. 네. 이미지가. 작년에 고생 많이 했죠, 영규. 어, 고생한다고 볼이 빨라집니까? 그거 아니야. 볼이 빨라지면서 막 경기도 많이 나가고 막. 작년에 몇 경기 나갔나? 70몇 경기 나갔나? 72경기. 영규가 이제 선발 투수랑 중간 투수랑 둘 다 해봤잖아. 네네. 어떻게 보면 선발도 초반에 어렸을 때 많이 했고 네. 지금 중간 하고 있고 본인한테는 선발이 맞다 중간이 맞다. 일단 뭐 투수들은 다 선발 투수를 하고 싶어 그렇지.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야구를 잘해가지고 그만한 능력이 되면은 당연히 선발 투수를 하고 싶은데 일단 제가 제일 잘하고 팀에서 잘 해낼 수 있는 걸 하는 게 지금은 중간이다? 네, 네. 그러면 선발 나갔을 때는 네. 보니까 스피드가 한 140대? 어. 네. 지금은 이제 140 중후반으로 이제 기억이 되잖아 우리가. 네. 왜 스피드가 빨라졌을까? 어 근데 저는 사실 뭐 선발이라고 스피드가 안 나고 중간이라고 안 나고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제가 던지는 것도 조금 바뀐 것 같고 힘 쓰는 그거를 제가 좀 아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중간을 지금 엄청 잘 자기 루틴대로 하고 있는데 역시 네. 작년부터 어쨌든 많은 경기를 나갔으니까 근데 지금 아까 얘기 들어보면 슬라이더랑 커브, 포크볼 던지고 네. 이제 커브까지 연습을 하고 있다. 네. 커브까지 연습이 되면 딱 선발 스타일인데 스타일이 바뀌는데 이제 네 근데 제가 커브를 연습하게 된 이유가 초에 카운트만 잡을 수 있으면은 타자들 뭐 진짜 10명 중 9명은 안 칠 것 같아서 너무 중요해. 이제 그 다음에도 제가 원스트라이크 되면은 뭐 카운트 상관없이 이제 타자들 커브 하나 아 이거 어디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커브는 안 치지? 네 쉽게 안 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상 너가 커브를 익히면 이제 이미 김영규라는 투수가 슬라이더랑 포크볼 비율이 높고 직구가 어느 정도 나오고 각이 어느 정도 나온지는 프로야구판에서 다 아는 거지. 네. 분석이 돼 있고 그런 애가 커브를 던지면 안 치겠지. 근데 내가 볼 때 커브를 꼭 초구에만 던지지 않고 네. 원, 쓰리, 투볼에도 던졌으면 좋겠어. 스토로먼. 네. 그 스토리에 대해서. 어 스토리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 이제 21년도였나? 그때 이제 코로나 이제 처음 딱 터지고 나서 이제 관중도 안 들어오고 이제 저희 중계만 하고 있고 메이저리그도 아예 시즌이 중단 이제 아예 열리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 미국에서 저희 한국 야구를 중계를 따서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첫 데뷔전 선발할 때였어요. 키움이랑 인스타나 이제 SNS에서 야구 이제 투수들 이제 영상을 제가 짧게 짧게 네네 많이 봤어 너 체인지업. 네. 근데 그분이 제 체인지업을 올렸는데 거기서 이제 스트로먼이 이제 댓글을 남긴 거죠. 근데 저희 나라에 있던 어떤 용병이 이제 거기다가 이제 답글을 단 거예요.
뭐 한번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스트롬은 이제 뭐 배우러 당장 가고 싶다. 이러면서 이게 저는 처음에 모르고 있다가 이제 저희 구단 이제 그 홍보팀 그분이 이렇게 기사가 나왔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걸로 인터뷰를 따로 하게 되고 알려줬어 그래서? 아니요. 어? 따로 이제 뭐 따로 다른 이제 뭐 그런 건 없었는데 이제 저 형들도 형들이나 이제 같은 이제 구단 사람들도 DM 한번 해봐라. 내가 그 영상의 주인공인데 내가 알려주겠다 하면서 DM을 한번 해봐라 했는데 진짜 한번 해보지.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까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아니야. 네, 하진 않았어요. 이게 인연이 돼서 나중에 너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 이제 이런 것까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야. 막 나중에 너가 미국에 훈련하러 갔는데 우연히 스트롬이 개인 훈련하는데 가서 같이 너는 훈련도 하고 체인지업도 같이 공유도 하고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 네. 그 인연이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야. 안 늦었어. 그래, 안 늦었어. 진짜 안 늦었어. 2년 지났나? 네 영상을 다시 보내줘. 이때 걔가 나야. 다시 알려줄 수 있어. A씨가 너네가 지금 몇 년 안 됐지만 FA 포드 3명을 이때까지 만났단 말이야. 이 포수들은 왜 FA까지 했었을까? 질문 좋지? 예. 바깥에 일부러. 일단 우주 선배님은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 이제 좀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제가 뭐 구종이 많은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좀 이렇게 가끔 놀랄 때가 많을 정도로 좀 뭐라 표현해야 될까, 이제 좀 영리하게 뭔가 좀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고. 태준이 형은 뭐 이제 오랫동안 같이 했는데 항상 선수들한테 진짜 더 강하게 던지고 자기가 던질 수 있는 힘을 다 써서 던질 수 있게끔 엄청 파이팅을 많이 내주시고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주시고. 남자는 뭐? 자신감! 이제 좀 못했을 때는 이제 가끔 마운드에 오셔가지고 욕도 하시고 이제 되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뭐가 안 되면 안 됐다, 좋으면 좋았다, 자신감 붙어라 이렇게 좀 직진 좀 약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세혁이 형은 일단 이제 투수들이랑 좀 따로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뭐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될 건지도 좀 그런 상황에서 좀 많이 얘기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뭐 피칭을, 저는 이제 세혁이 형이랑 좀 캠프 때나 이제 뭐 연습 경기 때는 잘 못했는데 캠프 때 많이 하고 나서 공 정말 좋다고, 저희 여기 NC 와보니까 공 좋은 투수들이 너무 많다고 그러시면서, 뭐 다 모든 포수 형들이 그러겠지만 뭐 이제 자신감 가지고 뭐 해라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 많이 하고, 제가 이제 세혁이 형이랑 포수가 이제 배틀 호흡을 안 맞추고 다른 포수랑 했을 때라도 그걸 그 경기를 지켜보고 따로 와서 아 그때는 이게 아니라 뭐 저렇게 했어야 된다, 뭐 뭐 다른 방향이 더 좋았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더 좀 꼼꼼하게 좀 챙겨주는 것 같아요 세혁이 형. 젊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자신감을 많이 심어주는 쪽에 대화를 이렇게 계속 하시려고 하는 게 이제 후배들도 편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박세요. 좋은 포수. 네, 뭔가 좀 꼼꼼한 것 같아요. 내 포수가 똑똑해야 돼. 네. 집안 살림 좋으려면. 진짜로. 포수가 똑똑해야 돼. 보수 역할이 너무 중요해. 롤 모델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원래 김광현, 어렸을 때부터 김광현 선배 이제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왜? 일단 마운드에서 너무 이 투구폼 이런 것도 그렇고 다이나믹? 네, 멋있어가지고 그냥 어린 마음에 너무 멋있다. 이렇게 나도 이제 저렇게 멋있게 던지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근데 지금 멋있게 던지고 있잖아. 뭐 아직 제가 생각하기엔 멀어가지고 열심히. 아니야, 지금 충분히 열심히 잘하고 있어. 지금 저는 근데 같은 뭐 오른손 투수는 아닌데 저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저희 학교 막 훈련 선배 막 찾아와가지고 저희랑도 막 시간 좀 많이 보내고, 아니면 또 막 광동성? 네, 이제 투수가 되셔서 뭔가 그런 후배들 더 잘할 수 있게 그렇게 좋은 선행을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저는 훈련 선배님처럼 야구를 잘해서
뭐 잘하든 못하든 아니면 뭐 후배들 이렇게 뭐 챙기거나 뭐 이런 게 너무 좋아 보여서. 아, 그래서 롤모델이다? 네. 이제 뭐 저는 야구 스타일을 떠나서 이제 존경받는 네, 선배 뭐 이런 거. 남들한테 다 존경받을 수 있는 올해 개인 목표. 뭐 매년 이 목표는 똑같은데 진짜 뭐 크게 안 다치고 시즌 이제 풀타임으로 완주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그리고 이제 뭐 안 아프게 항상, 저는 이제 중간 투다 보니까 5경기 이상 나가고 싶고, 조금 이제 중요한 상황에 잘 막아가지고 이제 좀 팀이 이기는 데 많이 도움이 돼가지고, 이제 평균자책점 뭐 이런 걸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투수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거다 보니까 방어율. 네, 방어율도 이제 생각해가지고 3점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저는 뭐 영규처럼 아직은 제 확실한 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래도 이번 시즌 초부터, 작년에는 그러지 못했으니까 올해는 이제 시즌 초부터 이제 제 자리를 확실하게 잡아갈 수 있는 해였으면 좋겠어요. 뭐 이제 풀타임? 네, 풀타임 하면서 이제 제 자리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해가 됐으면 하는. 뭐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그런 자리가 이제 확실해지겠지만, 뭐 아직까지 뭐 이제 수치로는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서. 근데 이제 그냥 목표가 그냥 딱 하나, 그냥 제 자리 잡는 거. 팬들한테 한마디. 뭐 일단 매년 지금 뭐 2년 동안 성적이 안 좋았는데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는 거 보고, 이제 선수들도 이제 너무 그거 보고 감사하다고 느끼고 그런 걸 항상 생각하고, 이제 뭐 야구를 더 잘해서 성적으로 보답하는 일밖에 없다 생각해서, 진짜 이제 형들도 그렇고 선수들이 가을 야구를 너무 가고 싶어해서 시즌 동안 이제 비치는 잘 준비한 거 다 쏟아내서 팀원들이랑 가을 야구 같이 가서, 팀적인 목표는 가을 야구를 같이 즐기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가을 야구 멤버가 아닌데 더 센데 너네 멤버. 저희 팀이요? 너네 약하지 않아? 진혁 팬들. 저도 올해는 이제 제가 1군에 있으면서 정말 승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경기가 많아져서, 저희 팀 성적이 이제 좋아지는 게 팬들이 가장 행복하시고 야구 보는 재미가 있으시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이제 뭐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제 팬들도 이제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시고 뭐 열심히 응원해 주신다면 올해는 아마 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진호는 근데 1군에 있으면 인기 많은 얼굴이잖아. 그렇죠. 그럼 아니 아까 영규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다가 오늘 형이랑 닮으신 것 같아. 근데 진호가, 야 내가 얘 닮은 게 아니지, 얘가 날 닮은 게 아니야. 아니, 저한테 형은 코치님이랑 닮는 게 많이 들어. 제가 그 얘기 너 처음 들어봤어? 너 처음 들어보냐고. 진호 그 얘기 많이 들었어. 네. 이제 경찰 때는 더 많이 들었지. 나한테 김준호 사인해달라고. 아, 경찰 위실 때. 막 이상한 얘기 많아. 막 지나가다가 막 봤잖아 외국인 코치잖아 막 이렇게. NC 다이노스의 김영규 선수와 김준호 선수를 응원하면서 이상.